네, 안녕하세요. 오늘은요, 폭포전입니다. 자, 오늘 폭포전. 오늘은 폭포전 스카이토스를 한번 해볼 거예요. 폭포전 스카이토스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상대가 뭐든 간에 폭포전 공허하고 약간 무관 운영을 해볼 생각이. 뭐야 이거? 뭐죠? 이거 포토로시아로 온 거죠? 아니 포토로시아는 가스로시아로 온 거죠? 뭐 이런 게 다 있어. 한 마리 잡히긴 했지만은 당황해가지고 빼질 못했는데. 이거 가스러시아로 왔는데 가스러시아 패했기 때문에 한 마리 잡혀도 어차피 상대 두 마리 돈 못 캐고 있고 나쁘지 않습니다. 이것도 뭐야? 바오로 이어서 포토러시. 이거 깼죠? 막았죠? 아, 포토르시 개짤. 이러면 개짤 막은 거 아닙니까? 이렇게 동키가. 아이고, 근데 이제 저거 짓네요. 젤라서 필요 없어요, 이제. 젤라서 필요 없습니다. 아, 너무 유리한데 어떡하지? 너무 유리한데 어떡하죠? 벌써 게임이 터져버렸는데 왠지 여기다 이렇게 수정표만 딱 해놓고 지으면은 어떻게 될까? 오랜만에 매너 파일러? 그냥 지은 건 아닙니다. 그냥 심심해서 한번 지어본 거긴 한데 그렇다고 저걸 안 써먹을 건 아니에요. 어? 안 깨네? 자기 건 줄 아나? 아니면 저기서 후원할 건데? 두 마리씩이나 이렇게 줄줄 쫓아다닐 필요가 없어요. 왜냐? 두 마리 쫓아다녀봤자 지금 못 잡습니다. 뭐야 이거? 못 나가게 해? 상대는 여기서 이제 올인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죠. 수정탑이 공격받고 있습니다. 아이고, 저도 이거 좀 날리긴 했는데 어차피 상대도 손탑 두 번 취소했으니까 이번에는 마찬가지죠. 그럼 개이득. 이거 들어왔어. 왔다. 한 번 더. 아이고. 그럼 대기. 저는 스카이토스를 하기로 했으니까 그 약속을 지켜서 스카이토스를 하겠습니다. 근데 사도 찍은 것 같으니까. 사도 와가 준비하죠. 어디 보자.
잡히게 잘 조심해주고. 왕성이 또? 가지고 제가 너무 유리해요. 그냥 투구간 지어버릴게요. 테크 다 봤죠? 테크를 눈을 본 거 안 보는 건 엄청난 차이인데 제가 완전 진짜 그냥 퍼펙트하게 이겨버리려고 하면은 솔직히 여기서 얘한테 안 가고 그냥 불사조 모으면은 상대는 제 우간을 모르고 저는 상대 우간을 알잖아요. 그만은 진짜 완전 안전빵으로 이기는데 저는 그래, 굳이 그렇게까지 안 해도 안전빵으로 이길 것 같기 때문에 그냥 시작하겠습니다. 이 정도 알 권리는 있다고 생각하기에 이 정도는 알려주죠. 가짜라고 생각하려나? 그렇진 않네요. 예전에 계속 살려두는 게 더 이득이긴 했는데 어차피 너무 유리하다 보니까 원래 방심을 하면 안 되는데 제가 항상 최대 약점이 너무 방심을 한다는 건데 이번 판도 방심을 하고 있죠. 하지만 이번 판은 방심해야 돼. 너무 유리해요. 상대가 불사절 안 먹으면은 다시 이거보다는 공을 모으는 게 낫겠네요. 공을 모아주면서 상대가 우반을 안 간다? 그러면은 이거 모아주고 이거는 공을 오는 거는 그냥 이걸로 막을 수 있습니다. 숫자도 똑같은데 들어버려서 나가요. 깔끔 주기 이래가지고 초반 탐사정 두 마리로 시작한 러시는 이렇게 마무리가 되네요.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모두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.